이번 주 주간 배구에서 선정한 주간 MVP는 GS칼텍스의 이소영 선수입니다. 이소영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? 그렇죠. 이소영 선수가 지금 GS칼텍스가 2연승을 달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. 두 경기 39득점을 하고 있고 평균 공격 성공률이 55%가 넘어가고 있거든요. 물론 기록적으로 이소영 선수가 잘해주는 건 당연하고요. 이소영 선수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소영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범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. 네. 이 선수의 가장 좀 부족한 부분, 2%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. 그 부분을 이번 시즌에 물론 두 경기 시즌 초반 두 경기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클러치 상황에서 보다 더 표정에서 여유가 묻어난다는 거죠.